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길었는데 기다려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뭐 교단이든 또 한국교회든 여러분들의 그 기여와 수고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개노예, 한 교단의 개노예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냥 이제 좀 오셨는데 저희들 인사를 개별적으로 드리기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마치고 잠깐 기자 인터뷰 형식으로 잠깐 자리하자 했는데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50주년 대회장이신 노회장 한수환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준비위원장 김봉수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또 실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서현교회 이상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는 뭐 부위원장 장승 목사고요.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대회장님이 잠깐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여러 번 발표가 되고 또 자료도 있으니까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만 요 행사와 관련해서 세 분 이렇게 하시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작하실 텐데 빨리 좀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방금 우리 장봉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 노예 행사에 끝까지 여러분이 언론인들이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노회는 우리 장봉성 목사님이 또 총회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노회적인 합의하에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회 총회를 위해서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책임을 또 감당하겠습니다. 네,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기 세계 저기 트럼프 여기 먼저. 60년 임명자인데요. 그때 100회 기념사업 발표하신 것 중에 한 몇 가지만 여쭤보면, 미래 자립 목회자 연금 지원을 위한 노예 공동체적 준비라고 하셨는데, 총회도 금분 연금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혹시 그거랑 연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서울 노예센터 건립 비전 선포하셨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의원은 다 나보고.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오늘 결의가 됐기 때문에 뭐 확신 있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 이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행사를 채택할 때는 자립한 교회가 미자립 목회자를 1대1로 원투원 매칭으로 연금을 들어주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주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연금을 할 것이냐, 총회 응급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논의를 좀 해서, 어차피 지금 총회 기류가 응급을 다 들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센터는 지금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약간의 그 돈을 지금 그 어느 교회의 건축비로 빌려줘서 시드머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모금을 좀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위원회에서 아마 준비해서 그 노예센터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 한 80% 이상은 이제 기도학교가 그것이고, 그 외에 몇 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노예회관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서울이 땅값, 건물값 비싸서 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고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진 거 말씀드릴게요. 한반도 방송의 전대표인데요. 그 코로나 시대에 그 기념 축하 마켓 한다는데, 이게 이제 인원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원 숫자나 제한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 그거 하고, 지방노예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데 지방노예 자매결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그 추진해 갈 건지 그거 질문합니다. 예, 그 음악회 문제는 조금 뒤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뭐 위드 코로나하고 좀 맞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코로나 문제로 이게 많이 모일 수 없다면 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노회하고는 아까 이제 노회에서 결의가 돼가지고 강원도회하고 자매결의를 맺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강원도회 임원들과 미팅을 했는데, 이제 강원도회에서 아 우리 지방노회가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서울노회가 이렇게 이렇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거래 해주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농어촌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서울로 취업을 하거나 학교로 오거나 그럴 때 우리 서울로에 이제 학사들이 있거든요. 그 학사를 우리가 우선권을 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분들이 서울에 왔을 때 직장을 다닐 때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적당한 교회하고 연결해 주는 작업,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노회에서도 가능한 그 여러 저 지방의 여러 곳들을 돕고 있지만, 기왕에 우리가 자매결을 맺으니까 우리 노회사나 교회들이 강원 노회사나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선 보고 갔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그 확정은 강원 노회도 결정됐고 우리 노회도 결정됐기 때문에 얼마 후에 만나기로 돼 있어요. 다시 협약식을. 네. 그래서 협약식을. 연금은 관계 없는 거죠? 예? 연금의. 연금은 미래, 우리 서울로의 미래자립교회. 노래. 예. 예. 그것도 사실은 미래자립교회 그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사실은 돈이 나올 곳이 없어서 우리 이제 자립교회 교회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리 연금을 쭉 들어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강원노회까지 연금 들어주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체적인 것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 기념 100회기 50주년 기념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사업들을 설정한 중심 취지, 전체적인 주제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50주년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이 사업들이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목사님.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상한 목사님이 담당해요. 예, 슬로건에 다 담았습니다. 함께 해왔고 또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나눠드렸던 이제 노회사나 각 교회의 사업장을 다 소개한 이유도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서대문교회 성도들은 전혀 모르죠. 네, 그런 이제 노력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모든 사역들을 예,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잘하고 싶은 게 쿠폰북인데 그 질문이 안 들어갔어. 네. 하나씩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초안은 봤는데,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우리 노예 소속 교회 교인들의 그 업체를 우리가 서로 좀 도와주자,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10% 20% 이렇게 할인 DC 해주는 것도 좀 소개하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어쨌든 함께 세운 50년, 함께 세울 50년, 함께 세워간다. 우리 교단의 장년표가 이제 세움이었는데 뭐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다 된 거죠? 이 목사님 다 된 거죠?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하야방송의 유선 대표께 좀 이렇게 연락을 좀 이렇게 두루두루 해 주신다니까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최종적으로 여기 뭐 광고하실 거 있으면 고생 기자들이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고 부탁할 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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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유가 있나요? 하나씩 원하시면 하나씩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예,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뭐 저희 서울로에는 뭐 크게 이렇게 취재할 게 이렇게 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서울로에 나오거든 참 갔었다 이런 반가운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식사 대접도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대신 뭐 조금 식사하시고 좀 여유를 넣었습니다. 예. 작은 선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